네, 그래서 저 여기까지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고요. 아마 우리 교수님들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질문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있으신 교수님들은 일단은 그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교수님들은 그 마이크 통해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에서 참석하신 교수님들은 그 하단에 보시면은 Q&A 창이 있습니다. 그 Q&A 버튼 통해서 질문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으로는 그럼 혹시 제가 오프라인 참석하신 교수님들부터 혹시 먼저 질문을 좀 받아도 괜찮을까요? 예, 좋은 강의 감사하게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기초교육원에 있는 조원형이라고 하고요. 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건의를 몇 가지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일단 그 내비게이션 그 글자가 틀렸더라고요. 어이가 아니라 아이 내비게이션 아, 그 네네. 내집할 때, 네, 그거 네. 꼭좀 고쳐주시고요. 저기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한테 그 저기 맞춤법 틀린 걸 보여줄 순 없으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강생 알림 메뉴에서 뭐 네. 저기 그 문자 메시지든 그다음에 이제 그뭐이 여기 쪽지든 뭐 이메일이든 다 좋은데 수강생 알림 메뉴에서 과목명을 교수가 직접 바꿀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뭐 과목명이 긴 경우에 그 80바이트 그 제한 때문에 뭐 네. 저기 그 글자 실질적으로 쓸수 있는 글자가 좀 적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학생들 사이에서 그 흔히 통용되는 준말 교과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가나다라마바사 하면 가사 뭐 이런 식으로 줄인다든지. 아, 네. 예, 그래서 이걸 교수가 직접 그냥 커스터마이징 할수 있게, 즉 예를 들면 가나다라마바사를 다 쓰지 않고 그냥 가사 이렇게 네. 이제 두 음절만 써놓으면 그만큼 그 실질적으로 그쓸수 있는 바이트 수가 늘어나겠죠. 요거 두개좀 이렇게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이거는 좀 지엽적인 거긴 한데 객관식 이런 말보다는 좀 아, 네. 선다형, 그 저기 그 선다형하고 객관식이 똑같은 말은 아니거든요. 네. 객관식이라고 하면은 꼭 선다형이 객관식이냐 좀 교육 철학적인 그런 그 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선다형 또는 선택형 뭐 그런 식으로 말을 좀 고쳐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면 예. 첫 번째와 세 번째가 문구 변경을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객관식 일단 문구 변경 요청을 하셨는데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게 문구 변경을 하려면은 서비스를 중단을 시키고 문구 변경을 좀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조금 즉각적으로 수정은 불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저희가 이제 서비스 중단을 시킬 때 그때 아마 해당 내용을 조금 같이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서 이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봐줘보려고요. 네. 그냥 삭제만 할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변경도 됩니다. 네. 코딩의 일을 예를 들면 코해 뭐 이렇게 아, 네. 하는데 그 저기 그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미리 디폴트로 바꿀 수 있느냐 그거죠. 아, 네. 이거는 교수님들 원하시는 대로 다 변경은 가능하십니다. 그거를 처음에 아, 예, 지금 마이크를 가지고 말씀을 다시 아, 드리겠습니다. 저기 네. 그 코딩의 이해를 갖다가 저기 그 제가 임의로 그냥 그때그때 바꾸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네. 그 처음부터 그 별도의 메뉴를 사용해서 예를 들면 코해 뭐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 설정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그 굳이 일일이 그거 보낼 때마다 바꾸지 바꾸실 않아도 필요가 없... 아, 네. 그렇게 저기 쉽게 할수 있지 않겠는가? 네. 뭐 알겠습니다. 그 그런 기능을 좀 추가해 주시면은. 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통용되는 뭐 준말이라 학생들 사이에 통용되는 준말이라든지 어떤 뭐 다른 기호라든지 해가지고 교수가 직접 그 디폴트 문구를 바꿀 수 있게 네, 디폴트 문구. 예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 네. 아까 학생하고 청강 오디트 뭐 그런 말이 있었고 아, 청강생 네.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두 개의 차이가 뭔가요? 그냥 아, 학생이 이거는 네. 있었고 이거 예, 그 추가할 말씀드릴게요. 때 네. 예. 여기 아마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는 이 학생 청강과 청강생 이것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캔버스에서는 청강생이 과목 디자이너를 기반으로 네, 설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과목 디자이너 아 관찰자를 기반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좀 정정하겠습니다. 관찰자를 기반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관찰자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조금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런데 이 캔버스는요. 해외에서는 대학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K-12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K-12에서 사용을 할때 주로 이제 학부모님들이 관찰 과목의 관찰자로 등록이 되어서 이제 자녀분들께서 잘 활동을 하시는지 이제 보기 위해서 이
관찰자라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청강생이 관찰자 기반으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성이 되었더니 지난번에 시범 운영하실 때 문제가 뭐였었냐면 일단 관찰자는 학습 활동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역할이기 때문에 참여가 불가하는데 이제 실제로 청강생들 중에서는 이렇게 참여가 필요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과목 활동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역할을 조금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학생 가로하고 청강 오디트가 이제 실제로 학습 활동이 필요한 학생들이고요. 이 청강생 부분이 이제 정말 청강만 하셔도 되는 분들인데 사실 이거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이제 교수님들이 딱 보셨을 때 바로 와닿지 않으시고 사실 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충분히 짐작이 되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도 문구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 부분은 오히려 교수님들 좀 자문위원단 교수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어떨까 싶기도 해서 이 부분을 한번 그러면 저희도 한번 확인을 별도로 해보고 또 자문위원 교수님과 다른 교수님께도 조금 의견을 좀 청취를 하고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이걸 제가 학습을 해야 되는구나는 이런 상황이 와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네. 일단은 이제 계절학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ETL이 아니라 New ETL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바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저는 사실은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때는 원래 동영상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로 넘어오게 되면서는 이거를 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번에 제가 아마도 그 하이브리드 진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대면으로도 참여를 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게 지금 줌으로 자동 녹화가 되죠. 근데 그 줌 영상만 출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거든요. 계절학기 네. 특성상요. 네. 그러면 그 줌 영상을 그러니까 화상 강의가 녹화된 영상을 가지고 출결을 설정하는 방법이 네. 이게 지금 동영상으로 출결하는 것과 또 동일하게 되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그게 저 강의라고 아까 설명해 주신 거에 외부 등록 강의 도구 강의 출결 했던 그 네네. 부분에서 제가 그러니까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는 건지 아니면은 제가 이거를 거기에 네. 날짜를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네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께서 화상 강의를 진행을 하시는데 그 화상 강의를 이제 자동으로 예. 게시를 할 때 그 제가 그러면은 이거 한번 프로세스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지금 사실 줌을 켜놓고 있어가지고 네. 이게 예. 바로는 아마 안 되긴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외부 도구에서 강의 출결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화상 강의를 등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단에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로 그 녹화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은 이 녹화 영상을 가져오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져오기를 활성화를 시키시게 되면요. 혹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상이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잠시만요. 하시게 되면은 여기 보이시죠? 화상 강의 녹화 영상 보이시죠? 제가 지금은 아직 이 강의를 진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고요. 교수님께서 해당 그 옵션만 선택을 하시면은 강의 영상이 자동으로 이 영역에 게시가 되신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네. 경우에 출결 표시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네. 출결 표시를 혹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 일반적으로 네. 녹화 영상, 동영상을 네네. 올리게 되면 네. 제가 자동으로 거기에 이제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것을 일주일 간격으로 보시게 되면 네. 이걸 출결을 인정을 한, 출석으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화상 강의 녹화 영상이 자동으로 업로드 될 경우에 그 경우에는 제가 거기에 어떤 날짜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 네, 날짜는 잠시만요. 일단은 그 강의 잠시만요 교수님 제가 이건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그 영상만은 별도로 제가 날짜를 예를 들어서 동영상처럼 뭐 열람 시작일이라든지 열람 종료일을 별도로 설정은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거를 하려면 제가 따로 제 PC로 다운받아서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네. 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러면 저이 화상강의 그러니까 화상강의 시작할 때 거기에 제가 따로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PC 저장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으로 체크를 하게 되면 네. 제 PC로 네. 근데 클라우드로 하셔도 교수님 그 줌어스 들어가셔가지고 그 클라우드 기록 보시면은 어차피 그 녹화하셨던 영상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가지고 차라리 클라우드로 하신 다음에 여기도 게시하시고 그냥 클라우드 기록에서 영상도 같이 다운받으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긴 합니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혹시 그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교수님들은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그럼 제가 우선은 그럼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신 교수님들 우선 질문 먼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교수님들은 이제 제가 강의 끝나고도 좀 남아 있을 예정이라서 저한테 1대1로 여쭤봐 주셔도 되니까요. 편안하게 여쭤봐 주시면 됩니다. 네, 우선 교수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이 수강생에게 SMS를 보낼 때 발신 번호를 휴대전화로 하면 발신이 안 되는 건가요? 이전 버전에서도 비슷한 안내가 있었으나 휴대전화로 보낼 수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질문 등 회신하길 원할 수 있어서 휴대전화로 보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라고 일단 질문 주셨는데 우선은 우선 핸드폰 번호로는 제가 발신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우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혹시라도 추후에라도 뭔가 무선 휴대폰 번호로 입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네, 확인을 이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제 별도로 이제 기초교육원이나 이제 별도 교육 통해서 이건 안내를 한번 다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강생 알림에 조교와 교수 자신에게도 함께 발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ETL에 있는 기능입니다. 우선은 네, 이 부분도 사실 기능 그 개선 검토가 기술 검토가 조금 필요한 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금 바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요. 우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기술팀에 관련 내용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제가 이 건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학사 정보 시스템에서 조교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new ETL에 등록이 되나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서 6월 22일 계절학기 개강하는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우선은 그 조교 선생님들도 일단 등록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요. 혹시 제가 이거는 과목 명이라든지 그 조금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이건 좀 별도 확인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여쭤보신 교수님이 혹시 김용건 교수님 맞으신가요? 제가 이 부분 네. 네. 아, 혹시 FAQ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6월 16일부터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해당 내용은 6월 16일 이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16일 이후에도 적용이 안 되셨다면 혹시 해당 건은 기초교육원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네, 기초교육원 쪽으로 16일 이후에도 만약에 확인이 안 되신다면 관련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건 먼저 하고 있어서요.
네, 그리고 기존 동영상 파일 UETL에서도 연동되나요라고 말씀 주셨는데 아마 사실 또 이 마이그레이션 부분이 교수님들과 이제 다른 교수님들 조금 가장 큰 관심이실 것 같은데요. 우선은 현재 이제 강의 자료에 대해서는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 기존에 사용하셨던 건들에 대해서 지금 다 마이그레이션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서요. 기존 동영상 파일 UETL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근데 우선 이 마이그레이션은 저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건이긴 해서 이 마이그레이션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추후에 기초교육원 통해서 별도로 공지를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퀴즈나 문제에서 보기에 수식을 넣을 수 없고 이미지도 넣을 수 없습니다. 공학계 문제에서는 매우 불편합니다. 또 워드에서 작성한 기울임체, 위첨자, 아래첨자가 복사하면 리셋이 됩니다. 이에 대한 솔루션이 보기에 이미지 파일을 붙이기 되어야 합니다. 네, 우선 퀴즈 관련돼서 조금 문의를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우선은 퀴즈를 한번 내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지금 퀴즈 에디터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우선은 퀴즈에서 문제나 보기에 수식을 넣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선은 수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식은 아마 공대 교수님들이나 수학과 교수님들이라면 사실 그 라텍스 수식을 조금 많이 사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제 보통은 그 라텍스에서 만드신 다음에 그 라텍스 이미지를 가져오시는 방식으로 현재 지금 보기 부분에는 수식을 넣고 있는데요. 혹시 조금 해당 방식으로 적용을 하시기는 조금 뭔가 어려움이 있으신 걸까요? 그리고 또 워드에서 이제 작성한 내용을 복사를 하면 좀 리셋이 된다라고 이 부분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이게 아마 캔버스 에디터와 사실 워드 에디터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되는 게 사실 디폴트 값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 검토가 가능한 부분인지는 제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워드나 워드에서 작성한 내용이 이 캔버스 에디터에서는 사실 인식이 안 되는 거는 일단 기본값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혹시 김용공 교수님 그게 문제 제출항에서 위첨자 아래첨자 버튼 이게 서로 바뀌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제가 이 부분 혹시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으로만 봤을 때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어떤 부분을 보시고 말씀을 해주셨는지 조금 잘 와닿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내용 기재해 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 바로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성적에서 퀴즈를 여러 번 보는 경우 설정 가능한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이 말씀이 성적에서 퀴즈를 이제 여러 번 보도록 설정이 가능하냐는 말씀이실까요? 제가 이것도 성적에서 퀴즈를 여러 번 보는 경우 설정 가능한가요? 이 질문도 조금 교수님의 정확한 의도를 조금 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이 부분도 조금 더 아마 그러시면 그 말씀이시라고 하신다면 우선 기본적으로
퀴즈는 퀴즈 메뉴 혹은 모듈이라는 메뉴에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모듈이라는 메뉴에서 추가를 하시거나 퀴즈라는 메뉴에서 추가를 하실 때 학생들의 재응시 여부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성적이라는 메뉴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 시험 등을 채점을 하시는 메뉴이기 때문에 이 성적 메뉴에서는 별도로 재응시라든지 해당 부분에 대한 옵션 설정은 불가합니다. 혹시 의도하시는 답변이 이게 아니시라면 다시 한번 답변 주시면 제가 이건 추가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용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 네네네. 잠시만요. 네, 이 말씀이셨구나. 네. 우선은 김용건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던 이 T2 부분은 이 부분도 조금 에디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저희 이제 내부 좀 기술팀에 그럼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혹시 즉각적으로 수정이 일단 가능한 부분인지 아니면 추후에 그 로컬라이즈 문구 변경 작업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될지는 제가 이거는 일정 좀 확인을 하고 그럼 이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문의 게시판을 학생에게 보이도록 설정하였는데 학생 화면 보기에서 에러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아마 문의 게시판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걸로 봐서 아마 기존의 시범 운영 때 사용을 하셨고 계셨던 교수님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의 게시판이라는 기능은 저희가 이제 신규 이번에 정식 운영에서는 제거한 항목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문의 게시판 대신에 토론이라는 메뉴를 대체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문의 게시판은 이제 이번 여름 학기에 개강하는 과목부터는 이용이 불가능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게 퀴즈에서 이미지 삽입하는 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거는 제가 조금만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매번 이거 확인을 했었던 건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이거는 혹시 기초교육원 통해서 다시 교수님께 제가 따로 만들어서 매뉴얼 같은 거 만들어서 드려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김경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이제 학생들의 이제 Q&A가 있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토론 메뉴를 활용을 하셔서 문의 게시판을 문의 게시판으로 활용을 해 주시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에 사용을 하시고 계셨던 이 문의 게시판이 이제 캔버스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캔버스 자체 기능이 아니라 문의 게시판에 저희 자이닉스에서 이제 별도로 커스텀을 한 메뉴였어요. 그런데 이제 교수님들께서 조금 더 캔버스 본연의 메뉴로 사용을 하시고 싶다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문의 게시판 대신에 이 토론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문의라든지 토론 같은 내용을 조금 더 자유자재로 받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던 건이라서 토론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학습자님들의 문의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또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제 토론에서 이제 보통 교수님께서 이제 학습자의 그 참여도 점수 참여한 거에 따라서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시는 경우가 있으시긴 한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게 자동으로 구현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학생이 댓글을 달았어요. 그러면 참여를 하면 당연히 점수가 부여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댓글에 대댓글을 달았을 때 점수가 자동적으로 부여하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그 기능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겠지만 대댓글 기능은 수동으로 좀 확인을 해주시고 점수를 추가를 하시는 방법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용곤 교수님께는 우선은 시험에 대한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한 가이드가 있어가지고요. 일단 교수님께는 제가 시험 관련된 가이드 조금 더 상세한 가이드를 별도로 저희가 일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 교수님께서 아마 시험이나 퀴즈를 조금 자주 활용을 하시는 교수님이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우선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각 기능들에 대해서 기능 테스트는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사실 저희가 이제 기능 테스트를 진행을 해도 이렇게 조금씩 놓치는 부분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오늘 교수님께서 주신 의견들을 제가 일단 저희 내부에 일단 전달을 드려서 일단은 조금 바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하고 그리고 만약 바로 수정이 불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게 일정 등을 잡아서 조금 묶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리고 다른 교수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이제 개선 사항이라든지 의견 등은 제가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오늘 좀 내일 내용들 다 취합을 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네네. 아주 사소한 건데 구글 폼으로 이제 네네. 제가 조금 전에 방금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건 우리 선생님께서 다 받아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구글 폼이 어떤 폼인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 그 설문 아까 말씀하신 아, 그러니까, 네, 예, 그거 그 우리 어디 있죠? 받은 게 있었는데 그, 예, 메일로 그 저기 ETL 해 갖고 그 교육을 들은 후에는 아래 링크에 들어가서 설문 부탁드립니다 하고 그 구글 폼 그걸 다 우리 전달해 주시는 거죠? 네,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은 제가 우선은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거 보고를 다 드릴 예정이라서 우선은 그 폼은 그럼 저한테도 혹시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권한을 같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설문조사 진행 예정하고 있어서요. 설문조사도 참석해 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근데 설문조사를 사실 저희가 또 준비한 설문조사도 있어가지고 혹시 두 가지 설문조사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같이 조금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채팅 화면이 제가 지금 그 채팅으로 설문조사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설문조사 번거로우시겠지만 참석해 주시면은 제가 주신 내용들은 조금 취합해가지고 전달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김원경 교수님께서 시험 관련해서 계속 질문 주시고 있는 부분은 이거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화상 강의는 끄지 않을 테니까요. 김용근 교수님께서 이제 테스트 해보시면서 이렇게 안 되셨던 내용들이라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는 답변 드릴 테니까요. 우선 교육은 여기에서 마치고 김용근 교수님은 제가 별도로 Q&A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참석해주신 교수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럼 교육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